악덕하기로 소문난 청주 여자교도소 라인업 고유정, 이은혜, 황하나, 한서희가 다 있다고? 한서희 빵 들어갔어요? 글마 또 약물했나요? 예예 어 어?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예 뭐 내년에 예 좋은 시기에 이렇게 그 할 예정입니다 아 여러분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한서희 일마가 왜 들어가 있어요? 이 빵이 왜 들어가 있는 거야? 한서희 아 또 했구나 야 진짜 이런 거 보면 끊기가 뒤지게 힘든가 봐 이 저 약물이라는 게 어? 야 아니 난 얘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 그러니까 그 말이 맞나봐 전에도 내가 보여줬듯이 머릿속에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쾌락이 내 어떤 자아실현 어? 뭐 갖고 싶은 걸 갖게 되는 거 먹고 싶은 걸 먹게 되고 뭔가 내 미래 목표 뭐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조그만 거일 뿐이고 그거보다 엄청 큰 쾌락의 덩어리가 바로 약물이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이상의 어떤 자극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평생 생각을 한다라는 게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거다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버릴 거 아니야 야 방지협회에서 만든 그 영상이래 유사한 느낌인 거야? 여기 어디 발짝 이게 뭐야 이 새끼야 이게 뭔데 아, 참고 본다. 극락 한번 간 거네.
야. 존나 새드 엔딩이네. 야, 진짜 무서운 거구나. 약물이라는 게. 아무튼 이 청주 여자 교도소에 고유정, 이은혜, 황하나, 한서희가 다 있다 그래요. 일단 고유정. 나 이 여자 보면 너무 소름 돋아. 플러스 이은혜. 지금 줘야 되거든? 자동차? 아니 아니 자동차가 아니라 200만원? 내일 주면 안될까? 아 안될거 같아. 지금 160만원에서 이제 방세랑 냈어? 일단, 10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냈다고? 어 아 내가 급한거라 얘기했잖아. 오늘? 응. 오늘 없다니까? 왜? 그거 근데 줬잖아. 아니 오빠 먼저 줘야 된다 했잖아. 원래 오늘 먼저 500 주기로 한 거잖아. 또 내 말 귀뚱으로 들었지. 150만원 구할 데가 있나? 지금 모르겠어. 아 그냥 나 지금 머리 되게 아프거든. 내일까지 가능할 것 같아. 여러 핑계로 상여. 야. 여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 내가 먼저 선수치라 그랬는데 씨 빠르구만. 내가 좀 빨라. 오빠도 메리 크리스마스요. 고마워.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날에도 남편은 혼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어제 뭔 바람이 불었고 왜 소주를 드시고 주무셨대? 아니 그냥 어제 일찍 퇴근했어. 나 지금 큰 집. 아이고, 신장이라고 큰 장 갔구나. 그냥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어. 잘했어. 별 그거 나.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거기서 새해 첫날인데. 그래. 이건데. 남이네, 남. 그런데 이 씨는 그 전부터 윤 씨를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튜브 위에 올라탄 피해자 윤모 씨. 조현수와 공범 이모 씨가 튜브를 끌고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일행은 물이 차갑다고 말합니다. 윤 씨가 불안한 듯 튜브를 끄는 조현수의 손을 떼어내보지만 점점 계곡 가운데로 끌려갑니다. 윤 씨의 아내 이은혜는 공범 이 씨에게 조현수를 도와 같이 튜브를 뒤집으라고 말합니다. 못 뒤집네. 무거워서? 무거워서. 무거워서 못 뒤집네. 야, 같이 가서 뒤집어. 윤 씨가 물가로 벗어나려 손으로 헤엄을 치지만 조현수는 조롱하듯 계곡 한복판으로 다시 밀어냅니다. 조현수가 튜브를 위아래로 위태롭게 흔들고 일행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야, 진짜 씨발 다시 봐도 소름이 돋는다. 이은혜, 한서희, 황하나.
이은혜 지금 근황이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구형한 것은 이제 검사 쪽에서 구형을 했다라는 것이지 이게 이제 재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예. 무기징역이 구형인 것이지만 이게 선고가 돼야지 정말로 무기징역을 사는 것인데 뭐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끝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아들이 출근한 차를 깨끗이 닦아주고 싶어서 철수세미로 세차한 70대 노모. 아,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네. 어머니 타세요. 무강 성공. 다시 리액션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봅시다. 와, 김밥말이 기계 수준? 이걸 진짜 손으로 안 하고 기계가 있어요? 대박. 와, 지린다. 아 근데 만드는 게 그렇게 와. 근데 이게 만드는 게 그렇게 뭐 메커니즘이 뭐 저기 한 건 아니야. 그죠? 어려운 건 아니라서 김 있고 거기다 이제 밥이랑 이렇게 펴서 딱 놔두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싸고 거기서 썰고 하는 것까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난 진짜로 걔 살만 발라주는 그런 기계가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왜 닭발도 이렇게 순살 닭발 해주잖아. 걔 살만 이렇게 싹 발라주는 그게만 그 기계 있으면 진짜 대박일 텐데. 우리가 비싼 개들 있잖아요. 랍스타나 킹크랩이나 이런 애들은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막 꽃게나 이런 거 암컷 꽃게 진짜 제철에 먹으면 알이랑 엄청 튼실튼실한데 그걸 그냥 입으로 탁 가득 베어 먹고 나서 나머지 잔량 한 25% 정도 있는 그 살을 다 먹고 싶다라는 거지. 내 말은 도구로 해도 그거 두 손 버릴 수밖에 없어요. 손에서 비린내가 이틀 정도 가요. 걔 한번 제대로 먹으려고 치면은 그게 참 아쉽다라는 거야 나는. 팬가입 고맙습니다. 김밥도 자동화 시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그만 드십시오 형님. 아, 감사합니다. 33개 고맙습니다. 와이프랑 사별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와이프의 동생, 그러니까 처제와 에? 사별을 했다고 할지라도 혼인 사실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하고 사실 혼인관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별한다고 해서 혼인관계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아니오 쪽에 동그라미를 찍을 것 같지만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하다고 하네요. 아, 안 씨가 존나 싫은 점이 맨날 이름 순으로 앉기 때문에 기억자부터 하면은 14번, 15번으로 배정돼서 싫다. 노 씨가 싫은 점. 외국식으로 성 뒤로 가게 해서 노 하면 노노체 쓰는 것 같은. 아. 강 씨가 존나 싫은 점. 맨날 수행평가 먼저 함. 첫 주 주번임. 근데 돌아도 내가 더 많이 함. 아. 이 씨가 싫은 점 딱히 없음. 윤 씨가 싫은 점 딱히 없음. 성인 배우를 했던 과거 이력을 이해해줄 남자를 찾는다는데요? 디즈니 플러스의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온 한 참가자. 가슴 아픈 사연을 고백하며 눈물을 쏟아 이목을 모았다. 디즈니 플러스 핑크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성인 배우 출신인 서한희 씨가 우리나라 그 AV 배우로 활동하던 서한희 씨 예. 성인 배우였다는 과거 동창회 목적 2에 나왔군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접근하는 SNS의 남성들은 자신의 어떤 소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찍어갖고 보내고 약간 이런 거 말고는 뭐 남자들의 어떤 그 좀 진정성 있는 다가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6년이나 연애를 쉬었다고. 연애를 마음 편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남자친구 손잡고 벚꽃 보러 간 적도 없다. 물놀이도 가고 싶고 단풍놀이도 가고 싶고 스키장도 가고 싶은데 과거 꼬리표를 떼고도 사랑해줄 수 있을 사람이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다. 남자를 그래서 피하고 살았군요. 예. 누칼협? 그치. 근데 이런 걸로 징징거리면 안 되지. 인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인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 과거 연애 경험이나 뭐 이런 거 갖다가는 뭐라고 안 하는데, 그죠?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어머니 생일을 기념해서 모였다가 무주에서 한 주택에서 일가족 다섯 명이. 아이고, 이게 저 프레온 가스 그거 맞지? 아이고, 환장하겠다 진짜. 아, 이거 저기구나. 기름 보일러에서 가스 누출돼 갖고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갖고. 아, 기름 보일러로. 너무 안타깝다. 사고사신 거죠? 사고사. 일가족이 세상에 축하하는 날에 다 모여가지고 시상해. 근데 이거는 빨리 발견해도 그 장애 등급 받을 정도로 뇌가 다치기 때문에. 맞아, 일산화탄소 중독이 나도 모르게 훅 간다. 맞아 맞아. 답이 없다 그러네. 너무 안타깝네. 박소홍 어머니 감동 실화 추가. 박소홍이 조금 과소비한 달에는 명세서를 식탁에 올려놓고 가족들 앞에서 개망신 주고
카레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카레만 주더니 카레를 일주일 동안 먹어서 몸에서 냄새 날 것 같다고 한마디 한 걸로 돈 버는 걸로 유세 떠냐고 화내면서 단식 투쟁 들어가서서 결국 박수홍이 무릎 꿇고 빌게 만드심. 너무나도 독립을 하고 싶었던 박수홍 씨가 간신히 허락받아 독립을 하자 바로 아랫집으로 이사를 와버림. 이후 스케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너무 힘들어서 라면을 먹고 있던 중 핸드폰으로 카드 결제 문자가 날아오는데 알고 보니 온 식구들이 박수홍만 빼놓고 고기 먹으러 가서 박수홍 카드를 사용함. 삼형제 중 둘째인 박수홍 씨, 세형제 중에 박수홍 씨만 유치원을 안 보내줬다고. 어린 시절 두부 심부름을 보냈는데 첫사랑 내가 이건 너무나 유명한 일하고 박수홍 조카 삼촌 유산 내 거 봐라. 가족이 반대로 결혼 직전까지 간 여성과 헤어졌던 거에 대해서 근데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호소하셨더만. 이때 진짜 울분에 차서 얘기를 하더라. 내가 너무나도 원했다. 인생에서 정말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나도 원했는데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여자와의 대립. 너무나도 큰 배신감. 가족들이 반대한 결혼을 했더라면 다 축복해도 힘든 게 결혼이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 있기 전에는 아유 왜 그럴까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가격 쳐돌았다. 와 씨발. 환율 때문에 이제 사지를 못하네. 그래픽 카드를 생각해 보니까. 씨발. 그래픽 카드가 뭔 300만 원 돈이야. 사람일수록 결혼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서로 끌리는 체취를 뭔 말이야. 똑같은 흰 옷을 주고 남녀 이틀간 입계하고 나서 서로 끌리는 체취를 선택하게 했더니 서로 정반대의 체취를 고르고 심지어 자기 냄새를 막 되게 싫어했대요. 예. 서로 다른 체취를 골라야 유전적으로 다른 상대방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근친을 피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야, 이런 게 진짜 신기하다니까. 존나 과학적이네. 염색체 아니야 이거? 처음에 다른 유전자에 끌리지만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오히려 닮은 꼴을 선택하게 된다고. 이 부분은 종종 온누이로 오해받는다. 실제 부부들을 보니까 눈, 코, 입, 얼굴의 조화 등 40개 항목을 비교해보니 실제로도 많이 비슷한 걸로 나온다고. 나와 유사한 사람, 즉 가치관, 사회, 경제적, 지위, 종교 등등이 나와 비슷한 사람을 원하는데 외모적으로라도 비슷하면은 왠지 그런 습성을 많이 공유할 것 같아서 끌린다고. 노현정, 정대선 부부. 진짜 닮았네, 입모양이. 눈도 그러고. 이휘재, 문정원 부부. 차예련, 주상욱 부부.
봉태규 하시시박. 주진모 미네련. 이보영 지성. 와. 윤태훈 김주영. 옥동자 아저씨. 여기까지 볼게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